이것을 그나마 조금 좋은 영향으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 제가 블로그를 시작을 했고, 그다음 제가 구입하는 제품들을 뭐 여러 사람들한테 공개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, 그런 다음에 현재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제품들을 설명을 하고, 그다음에 리뷰들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게 지금 뭐 취미생활로 인해 가지고 된 거겠죠. 안녕하세요. 진블로그 채널입니다. 오늘은 수다수다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. 저번 수다 영상에서는 제가 블로그를 왜 해야 하는지, 그다음 블로그를 통해서 얻는 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취미,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하고, 그다음 취미 생활을 왜 가져야 되는지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.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그런 취미들이 좀 제가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취미들을,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하는지, 어떤 유형의 취미, 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저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취미라고 한다고 하면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는 좀 그런 취미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. 오히려 그런 취미는 좀 소비만 많이 좀 이루어지지 않나?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인간관계가 조금 나아지는 거? 네, 그거 빼고는 오히려 소비되는 게 많아가지고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취미보다는 좀 다른 취미들을 갖는 게좀 좋지 않을까?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 소리는 취미를 즐기더라도 나에게 득이 되는 좀 그러한 취미를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즐기는 거. 제가 생각하는 취미는 즐거우면서도 그다음 나한테 득이 되는 그런 취미를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들을 한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. 아마 여기에서 제 취미를 들으시면서 와, 이거 좀 재밌겠다, 나도 한번 취미를 가져보면 괜찮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가지고 뭔가 만지는 좀 그런 취미들을 좀 즐겨서 했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어렸을 때는 컴퓨터 조립하는 거. 컴퓨터 조립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컴퓨터까지 막 조립해주고, 뭐 학교 다닐 때는 반 친구들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안 맞춰준 컴퓨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컴퓨터 조립을 좋아하고 뭐 그런 하드웨어 같은 부품에 대해서 좀 많이 즐기던 시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이후로는 뭐 컴퓨터를 계속 만지다 보니까 좀더 이쁘게 뭔가 만들어야 될것 같고, 그런 소프트웨어 툴들을 다루다 보니까 뭐 디자인 툴도 어느 정도 좀 다루게 되는, 뭐 디자인 툴을 다룬다 그래가지고 제가 디자인을 잘하는 게 아니라 뭐 기본적인 단축키들은 웬만한 거다 외우고 있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포토샵 같은 경우는 제가 한 6.0이었나? 예,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뭐 프리미어 같은 것도 좀 작업을 어렸을 때부터 종종 그냥 만졌던 것 같아요. 뭐 간단한 컷 편집 정도? 그런 다음에 뭐 홈페이지 같은 거막 HTML 같은 그런 것들 만드는 거 있잖아요. 뭐 엄청 어렸을 때 생각하면 나무 앱 에디터. 네, 그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진짜 많이 만지고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아요. 그때는 뭐 공부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나의 놀잇감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놀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튜브를 찍으면서 영상 관련 툴을 다룰 수 있는 게 일단 프리미어 프로는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알고 있고, 제가 유튜브 영상 관련해서 찍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영상 툴도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, 아이무비 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다 다룰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뭐 소프트웨어 툴이 뭐 다른 걸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크게 거부감 없이 좀 즐기면서 좀 그런 툴들을 익힌다라고 해야 될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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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거기에다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사진 찍는 취미까지 생겼어요.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DSLR 한 10년 전인가? DSLR 엄청 유행이 됐었잖아요. 뭐 요즘은 되게 보편화되었지만 그 당시에 DSLR 취미를 가지게 되면서 막 사진도 막 밖에 막 찍으러 다니고, 그 다음에 카메라 종류도 막 일부러 필름 카메라도 하나 사고, 그 다음 뭐 컴팩트한 카메라라든지 그런 취미들이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블로그 할 때도 좋은 영향을 좀 끼쳤던 것 같습니다. 뭐 사진에 이어서 현재는 이제 영상계까지 취미를 좀 가지게 되면서 잊지도 않는 영상미를 계속 제가 유튜브에 좀 올리고 있죠. 아무래도 좀 제가 재밌다 보니까 저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가끔 가끔 그런 영상에 좀 끼워 넣는 것 같아요. 뭐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뭐 잘한다, 못한다,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찌됐든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할줄 아는 게 훨씬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거기에서 내가 즐기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공부하고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하나의 놀잇감으로. 근데 놀잇감인데
다른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.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게임을 좀 좋아하는 게 몇 개 있었는데 자동차 게임을 조금 좋아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뭐 자연스럽게 취미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를 따고 군대를 운전병으로 갔다 오게 되면서 또 차도 또 좋아하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것도 되게 좀 오래되긴 했었는데 옛날에 막 차를 막 꾸미고 좀 이런 것들에 좀 취미가 있었던 시절이 좀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뭐 돈을 벌거나 그러면 몽땅 그냥 차에다가 다 쏟는 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.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낭비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되면서 저 스스로 그냥 기본적인 정비는 하고 있더라고요. 뭐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귀찮아서 안 하는데 이전에 막 차 끌고 다닐 때는 뭐 인젝터나 아니면 기본적인 뭐 오일 정비나 그런 것들은 제가 그냥 했었거든요. 아무래도 뭐 차를 살짝 막 튜닝하고 이런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뭐 정비를 습득하게 되는 그런 점이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약간 정적인 네, 취미였다라고 하면 제가 최근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시작했던 게 뭐 스케이트보드랑 그 다음 스노우보드 좀 이러한 활동적인 취미를 좀 가지게 되었거든요. 제가 그전에는 원래 움직이는 걸 되게 싫어하고 그 다음 운동이나 좀 순발력도 되게 많이 없었어요. 그런데 그런 취미를 가지게 되면서 저 자체가 이제 좀 활동적으로 좀 바뀌게 된 것 같고 뭐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유튜브도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뭐 내 얼굴이 나오든지 말든지 좀 그런 것들이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뭐 스케이트보드나 스노우보드 타면 다치기도 진짜 많이 다치는데 어찌됐든 내 몸에 대해서 순발력이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좀 건강하게 예, 그나마 건강하게 좀 지낼 수 있는 좀 그런 취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가지고 오히려 좀 어렸을 때 좀 이런 활발한 네, 그런 취미 하나 가져놓으시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이거는 제가 좋은 취미인지 모르겠어요. 제가 전자제품 사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진짜 좋아했거든요.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컴퓨터 조립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. 이미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. 그때부터 뭐 새로 나오는 거 제가 어렸을 때 PSP를 정말 갖고 싶었거든요. 우리나라 나오기 전에 일본에서 PSP가 딱 나왔을 때 그때 일본판을 먼저 구입해가지고 막 즐길 정도로 네, 그 정도로 전자제품 사는 거를 좀 좋아했어요. 그런데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 이거는 진짜 소비만 하는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나마 조금 좋은 영향으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 제가 블로그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 제가 구입하는 제품들을 뭐 여러 사람들한테 공개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현재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제품들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리뷰들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게 지금 뭐 취미생활로 인해 가지고 된 거겠죠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이렇게 취미생활들 제가 진짜 많이 있잖아요. 취미생활들이 그런 취미생활들이 종합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이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제가 현재 지금 이야기하는 게 유튜브다 보니까 뭐 유튜브와 관련해가지고 취미가 좀 도움이 되었다 좀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뭐 제가 일하는 거나 아니면 뭐 제 개인적으로 뭔가 공부를 하거나 학습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취미를 통해서 조금 영향을 받아서 시작된 것들이 좀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취미가 저에게는 좀 일하거나 좀 하기 싫은 것들을 즐길 수 있게 좀 뭔가 도와주는 네, 그런 약간 작용을 했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가끔 막 주변 사람들이랑 좀 얘기하다 보면 취미생활 보통 어떤 거 가지고 있냐고 좀 좋아하는 거 뭐냐 아니면 좀 잘하는 거 뭐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답변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. 본인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즐기고 좀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시다라고 하면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봐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잘하는 것 좀 그런 것들을 한번 분류해본 다음에 취미생활을 같이 좀 엮어보면 좋은 취미생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. 그렇게 되면 당연히 즐겁게 그 다음 나 자체를 좀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.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것 그 다음 무조건 내가 잘하는 것 좀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적정선 있잖아요. 내가 좋아하는데 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잘한다 좀 이런 부분들을 취미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아마 내가 살아가면서 그나마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,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한번 이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취미 하나씩 가져가지고 자연스럽게 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뭐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냐 어떤 것을 잘하냐 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취미 한두 개씩 좀 가지는 것을 한번 추천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이 영상을 보고 아, 나도 취미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겠다. 아니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 똑같이 공감이 간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, 그 다음에 이런 영상의 스타일,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테크 리뷰나 제가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리뷰도 같이 하고 있는데, 이런 영상들을 같이 앞으로도 좀 보고 싶다, 같이 좀 의견을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놔 주시면 제가 좋은 영상, 그 다음 좋은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